약반 액션 영화의 대명사. 스파이 장르에 대한 호쾌한 일침. 킹스맨 1, 2편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봅니다. Then let me teach you a lesson. 킹스맨의 첫 번째 키워드는 아마도 이 영화의 제목이자 영국의 비밀 첩보 조직이자 또 신사복을 만드는 수공의 테일러 샵이기도 한 킹스맨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실제로 영국의 기밀 조직들이 유명한 테일러 샵을 활동의 근거지로 사용했다는 나름의 역사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설정인데요. 킹스맨의 근거지는 영국 런던에 있는 헌츠맨 앤 선스라는 실제 테일러 샵을 배경으로 촬영되었습니다. 구글 맵에서 11 사빌 로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 테일러 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친절하게도 킹스맨 촬영지라는 한글 태그도 붙어있죠. 출입구 왼쪽 창문에는 킹스맨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콜린 퍼스가 남긴 기념사진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공간이 어딘지 모르게 영화와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죠. 사실 무기창고를 비롯한 여러가지 영화적인 설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테일러샵의 외부는 이곳에서 직접 촬영했지만 내부 공간은 이 가게를 모티브로 세트로 제작되어 촬영되었다고 합니다. Word of advice. Ascot requires top hat. I might suggest lock and code. That is... 여기서 발렌타인과 마주친 해리는 모자를 사라고 한 가게를 추천해주는데요. 이 락앤 컴펜이라는 모자 가게 역시 런던 세인트 제임스 거리에 있는 실제 모자 가게입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헌츠맨 바로 다음 블록에 5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이 모자 가게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런던에 여행을 가신다면 이 가게들을 둘러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신사답게 킹스맨 하면 수트빨이죠. 해리, 에그시, 멀린을 비롯해서 정말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멋진 수트를 선보입니다. Good, Merlin. 코스튬 디자이너 아리안느 필립스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실제 구매가 가능하게 제작된 이 수트의 라인업은 미스터 포터라는 영국의 의류 컬렉션에서 독점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수트나 셔츠 한두 벌 뿐만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수트와 액세서리를 포함한 킹스맨의 모든 의상을 영화 제작 단계부터 실제 판매할 브랜드로 런칭한 최초의 영화라는 점입니다. 이 사이트를 기반으로 킹스맨 수트의 실제 가격을 한번 알아보면요. 자켓이 1031파운드, 바지가 363파운드, 셔츠, 넥타이, 양말, 구두를 더하고 거기 안경, 행커칩, 넥타이핀 같은 액세서리까지 더하면 킹스맨이 되기 위한 의상비는 약 3000파운드로 나옵니다. 현재 환율로 계산해보면 우리 돈으로 약 450만원 정도가 되겠죠. 450만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킹스맨의 수트치고는 생각보다 저렴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물론 영화에서처럼 방탄 기능이 들어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살 수 있는 건 이 25,000원짜리 양말 정도가 되겠네요. 킹스맨의 에이전트들은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킹스맨의 수장인 아서를 비롯해서 갤러헤드, 란셀로처럼 원탁의 기사 이름들을 에이전트 코드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배정받은 에이전트들은 선배들이 쓰던 이름을 물려받게 되는데요. Welcome to Kingsman. Lancelot.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에이전트 란셀롯의 친아들인 에그씨가 킹스맨 에이전트로 선발되었는데 아버지의 코드명을 물려받지 않고 해리가 쓰던 갤러헤드라는 코드명을 받게 됩니다. 에그씨가 갤러헤드의 코드명을 받게 된 이유는 원탁의 기사 전설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원탁의 기사들은 자신을 대표하는 한 가지 핵심 덕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란셀롯은 가장 용맹한 기사인 더 브레이브, 갤러헤드는 가장 순수한 기사 더 퓨어로 대변되었습니다.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끝내 죽이지 못한 에그씨는 순수함의 표상인 갤러헤드의 코드명을 물려받게 된 거죠. 2편 골든서클에서 양조장을 본거지로 하고 있는 스테이츠맨의 코드명은 술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스테이츠맨의 수장은 에이전트 샴페인, I'm champagne. 행동대장은 에이전트 위스키, Yellowhead, meet agent whiskey. 장총의 사나이 채닝 테이텀은 에이전트 데킬라로 불립니다. 이렇게 술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2편에서는 술과 관련된 한 가지 독특한 이력이 있는데요.
아메리칸 버번 위스키를 만드는 스테이츠맨의 전용기에는 술 제조사답게 멋진 바가 정중앙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색깔이 있는 위스키들 사이에서 유난히 무색의 술병 하나가 눈에 띕니다. 이 술은 본앤브레드라는 이름의 보드카입니다. 수많은 위스키들을 제치고 이 보드카가 정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What up, Channing here. 에이전트 데킬라를 연기한 배우 채닝 테이텀이 이 보드카를 직접 개발하고 또 소유하고 있는 제조사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So get a bottle and enjoy it responsibly. And you know what I mean by responsibly. 킹스맨 1편에서 가장 인상적인 캐릭터는 칼로 된 의족을 달고 있는 여전사 가젤일 것 같습니다. 가젤은 원작 코믹스에서 남자였지만 영화에서는 댄서 출신의 여배우 소피아 부텔라가 연기했습니다. 이 캐릭터가 남자에서 여자로 바뀐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원래 이 역할을 연기할 배우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박테리아성 수막염으로 무릎 아래를 모두 절단해야 했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스노우보드로 다시 태어난 실존 운동선수 에이미 퍼디였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제작 시기가 소치 동계올림픽을 앞둔 시점까지 연기되면서 에이미 퍼디는 올림픽에 집중하기 위해서 배역에서 물러났고요. 소피아 부텔라가 대신 캐스팅되면서 의족 부분은 모두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의족을 기반으로 발차기를 위주로 하는 독특한 캐릭터의 특성상 가젤의 발차기는 태권도를 기반으로 구성되었고요. 여기에 팔꿈치로 가격하는 타이 복싱을 결합시켜서 가젤의 독특한 액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원래 가젤 역에 캐스팅되었던 에이미 퍼디는 소치 동계 패럴림픽에서 동메달을, 올해 평창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킹스맨의 마지막 키워드라고 하면 그 특유의 약반 액션을 빼놓을 수 없겠죠. 특히 점잖고 조용한 영국 신사의 이미지로만 알려져 있던 콜린 퍼스의 변신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콜린 퍼스는 영화 제작 6개월부터 혹독한 트레이닝을 거쳐서 본인의 액션 분량 80%를 직접 연기했습니다. 19금 액션의 끝판왕을 선보인 교회 사륙 장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테이크로 잡아낸 원테이크 장면으로도 유명한데요. 사실 실제 원테이크 장면은 아니고 중간중간 정교한 편집으로 원테이크 촬영처럼 담아낸 노력의 산물입니다. 이 장면이 더욱 몰입감을 갖게 된 이유는 모든 액션이 화면의 정중앙에서 일어나서 복잡한 시퀀스임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이 어떤 액션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이 장면의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지만 훌륭한 촬영 기법과 제작진의 노력만큼은 분명 인정할 수밖에 없는 킹스맨의 명장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액션 장면을 직접 촬영한 건 에그씨를 연기한 테런 에저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CG가 전혀 없이 실제 물속에서 촬영한 킹스맨의 훈련 장면을 비롯해서 고난이도의 유연성이 필요한 다양한 액션 장면을 오랜 연습을 통해서 직접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테런 에저튼이 도저히 직접 연기할 수 없어서 대역을 썼다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편 골든서클에 등장하는 이 장면이었는데요. 여기서 화면에 나오는 이 손은 테런 에저튼의 손이 아니라 상대 배역을 연기한 여배우 실제 남편의 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빨간 도깨비였습니다. 굿 워크, 엑지. 트래커 fully functional.